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배그 가이드 그로자입니다. 이번엔 게임 플레이에 대한 설명이에요. 이제부터 총 4개의 비디오를 통해 전투 초반, 중반, 후반에 걸친 플레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게임 시작 시 대기화면에서 같이 플레이할 적들을 미리 볼 수 있고, 기다리는 동안 맵을 열어 비행기의 이동 경로를 보며 어디에 낙하할지 봐두세요. 이번 매치의 날씨가 어떤지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. 각 맵마다 다른 날씨들이 있으며 매치마다 랜덤으로 지정됩니다. 대기실에 타이머가 0이 되면 게임이 시작되고 모든 플레이어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. 비행기의 경로는 각 게임마다 랜덤이나 항상 맵에 보이는 중앙지점을 걸치게 됩니다. 비행시간은 맵에 관계없이 80초. 이 안에 내리지 않으면 경로의 끝에서 강제로 낙하합니다. 비행시 원하는 낙하 지점을 정해 핑을 찍고 팀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도 좋아요. 팀원 모두는 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은 물론 게임 중에도 핑을 통해 중요 정보를 소통할 수 있죠. F키를 누르면 전장을 향해 자유낙하합니다.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낙하 속도를 조절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. 특정고도에 도달하면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지고 그것보다 더 빨리 수동으로 낙하산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. 낙하산의 속도 또한 조절할 수 있는데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너무 높은 곳에서는 되도록 자르지 마세요. 아플 수 있으니까요. 낙하 실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해요. 적들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내리느냐에 따라 무기를 집거나 상대가 집은 무기에 죽게 될 테니까요. 추가 연습을 원한다면 훈련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. 이번 가이드는 여기까지. 다음번에는 낙하 후 펼쳐질 초반전에 대해 알아볼게요. 안녕!